뭘 그렇게 놀래? 내가 오고 싶을 때 올 수도 있는 거지. 아니, 어? 스테이지도 아닌데? 안 버렸네? 아, 내놔. 입지 마라. 체육대회 때 하루 종일 흔들고 다니느라 창피해 죽는 줄 알았거든. 빨리 나와. 학교 같이 가게. 아, 잠깐만. 나 약 먹어야 돼. 아빠랑 약 잘 먹기로 약속했대. 비비디 바비디부? 그걸 아직도 기억해? 이때랑 똑같네. 그 주문이 아직도 통하는 걸 보면. 약 먹는 거 많이 힘드냐? 야, 너 맨날 먹어봐라. 어후. 너 옛날부터 약 먹기 싫다고 의사랑 간호사들을 엄청 힘들게 했었어. 그걸 기억해? 그 약 먹을 때 옆에서 주문해주던 게 난데. 비비디바비디부. 요정이 마차며 드레스며 신데렐라한테 줄 때 넌 다 필요 없고 건강한 심장이나 달라 그랬었어. 야, 진짜 섬뜩했다 은단호. 야, 넌 별걸 다 기억하냐? 내가 요정처럼 주문을 외우면 건강해질 것 같다면서. 다 설정값이야, 설정값. 다 기억나, 전부. 만화 장면 안에서의 너도, 밖에서의 너도. 그거 하나는 참 다행이네. 유일하게 기억해주는 사람이야, 너. 이야기 밖에서의 나를. 그리고 하루? 고마워. 너 없었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. 이제 이 세계를 받아들여보려고. 하루도, 이야기를 바꾸던 나도 잊어보려고 노력할 거야. 싸가지 없던 네 과거도 잊어줄게. 늦겠다. 가자.